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인스타그램 파이아즈훈 오피셜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훈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래퍼 피오와 송민호. 이들은 최근 TVN 신서6.26에 함께 출연하며 찰떡궁합 호흡을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10년치기 절친인 두 사람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서로가 함께 겪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남다른 케미를 뽐내며 팬들마저 부럽게 만든 두 사람의 우정이 돋보이는 일화 다섯 가지를 함께 만나보자.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함께 살면 다툼이 마련이지만 당시 아이돌 연습생으로서 배고픈 시절을 보낸 두 사람은 사이좋게 똘똘 뭉쳐 데뷔를 위해 달려나갔다. 당시 유행했던 뿔테 안경을 쓴 피오와 송민호는 앳된 얼굴로 등장해 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을 불렀다. 오디션에도 사이좋게 지원한 두 사람은 랩을 주고받으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몸담고 있던 회사 대표님은 두 사람을 부른 뒤 송민호는 연습생 생활을 계속하고 피오는 그만 나와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당시 송민호는 대표님에게 피오 없으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송민호에게 미안했던 피오는 그를 다시 설득해 연습생 생활을 하도록 했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 다시 해당 회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갔다. 그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피오는 떨어진 체력 때문에 그만 쓰러져버리고 말았다. 피오는 자신 몰래 계란을 먹은 송민호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송민호가 슬쩍 건넨 달걀 하나를 받고 바로 풀렸다.